알파 공략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현상철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략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이제 한국 바이오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일한 기능성 실리콘 중간 소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공이라든지 전자재료, 그리고 에너지, 접착제, 건축 시장에 실리콘 중간 소재를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LG화학이라든지 노루페인트, 뭐 KCC 실리콘, 그리고 다우 뭐 등 여러 고객사, 이 글로벌 기업의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견조하게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실리콘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수혜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멘텀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기차용 실리콘 소재 육성 부각에 따른 모멘텀도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실리콘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 제품 판매 가격 인상을 반영할 수 있는 독자적인 제품을 구축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기업의 이제 가격 정가력이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 그만큼 뭐 갑과 을이 있다라면은 을 관계에서도 굉장히 갑인 것처럼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할 수가 있는 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실리콘 점착제 핵심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를 진행을 했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분기 매출 또한 굉장히 견조하게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누적 기준으로 하였을 때 매출액 부분에서는 일단은 32%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74% 정도 증가를 하였고 순이익도 47% 정도 증가를 하면서 향후에 이제 실적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래 가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충분히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세한 거는 또 차트로 넘어가서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급등이 단기간 안에 꾸준하게 급등을 올려주는 끼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요 박스권 라인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같은 경우 요소수대라 때문에 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폭등을 많이 했었죠. 근데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실리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대란 이슈, 에너지가 계속 이제 뭐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흘러나올 경우에 이 실리콘 관련 기업인 한국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세를 나와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차트를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확대를 해보자면 최근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11월 5일 날 13% 정도 강하게 시세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눌러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손절가 부근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라인은 8,5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500원을 제시를 해드리는데 현재 이 가격 라인을 뚫고 올라갈 경우에는 그동안에 정을 받고 맞고 떨어졌던 위치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여기를 뚫고 시세가 나와준다면은 추가 급등까지 가능하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요 8,500원과 1,500원을 기준을 잡아두시고 목표가를 뚫고 강하게 시세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추세 대응도 충분히 가능한 기업이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한국 바이오젠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현상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